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4월 아니 24년도 5월 17일 기사입니다. 시진핑 푸틴에게 우크라 사태 근본 해결책은 새 안보 프레임을 구축이라는 기사입니다. 16일 소인수 확대 회담 등 세 차례를 만나 17일에는 경제협력 상징인 하얼빈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방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책으로 신형 안보 프레임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보니까 또 시진핑이 이렇게 상당히 명석하고 지혜로운 걸 보여주고 있네요.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모든 주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뿐만 아니라 근본도 다스려야 하고 현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며 내가 지휘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나는 시진핑이 이렇게 건물인지 몰랐어요. 중국이 좀 무식한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이 시즈석의 푸틴에게 말하는 거에서 나는 새롭게 시진핑을 보게 되네요. 중국이 지혜로운 국민이긴 하죠. 가볍지 않고. 근데 굉장히 대단한 푸틴한테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또 그리고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것은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동양적인 그런 사상이 밑에 깔리면서 서구의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어울려진 아주 훌륭한 제안을 제시했네요. 지금까지 참 그러면서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신형 안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적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이 인정하고 각 당사자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모든 방안을 공평하게 토론한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문제의 조기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걸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량을 발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중국은 대국이라는 느낌이 오네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견해와 입장을 소개한 뒤 러시아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한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공동의 관심사인 전략적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 및 다른 국가와 함께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함께 국제적 공평 정의를 지켜 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 및 기타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평 정의를 촉진해 더 평등하고 더 다국화된 세계 건설을 이끌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방문 첫날 시 주석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산책을 겸한 비공식 회담 등 세 차례에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비공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17일 현지 시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리 유사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당독 회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둘째 날인 17일 양국 경제 교류 중심지인 할빈을 방문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시진핑이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에게 조언한 내용은 중국의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에서 기대할 수 없는 굉장히 상당히 동양적인 사상을 밑에 깔고 또 푸틴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주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아주 매우 뛰어난 그런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총질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해서 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라는 현명한 시진핑의 제시는 매우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테이블 협상에 나와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적 해결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그 미국이 해내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또 참 그 전쟁을 멈추고 또 뭐 이렇게 협상에 나와서 국제적 협상에 나와서 이 전쟁을 끝내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목이라는 것을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 시진핑 푸틴에게 우크라 사태 근본 해결책은 새 안보 프레임을 구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